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새벽이면 나오니까 그 누가 떠먹으라 그러고 놔두고 와도 밥을 안 먹고 학교로 가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을 챙겨주기가 힘들고 두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. 제 입장에서는 예. 엄마가 뭐 그 다른 엄마들처럼 이렇게 못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네. 안 하는데.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엄마들은 그런다니까요. 사실, 네. 네.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날파리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서 눈이가 그렇게 보여요. 이렇게 떠다녀요. 뭐 까만 것이 이렇게. 처음에는 막 엄청 많이 이렇게 검은 것이 막 이렇게 요 눈을 돌리면 요리 돌아가고 많이 그러던 막 지금은 하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저게 날파리가 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은 노화가 좀 오는 거예요. 네, 노화가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. 어머니의 눈 건강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저렇게 안 좋으실지 몰랐어요. 눈은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허리나 이러면은 딱 눈에 보이니까 아프냐 뭐 괜찮냐 물어보게 되는데 눈은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 한 절대 모릅니다. 하긴 우리가 엄마 눈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. 아, 그런